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et's learn abou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크리스마스는 언제인가요? 12월 24일? 12월 25일? 정답은 네, 12월 25일, December 25th입니다. Then, who is Santa? 그러면 산타는 누구인가요? 혹시 산타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산타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은 Saint Nicholas입니다. 여기서 Saint는 무슨 뜻인가요?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Saint는 맞아요.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이라 함은 성스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스를 조금 더 줄이면 닉이 되겠죠? 세인트도 여기서 한번더 줄이면 ST를 쓰고 점을 쓰면 됩니다. 이는 옛날 선행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성 니콜라오 주교로부터 기원합니다. 니콜라오는 네덜란드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된 거예요.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있네요. 산타클로스 전설은 12세기 프랑스 수녀들이 성 니콜라오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거에서 유래했어요.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성인의 축일인 12월 6일에 가족 중한 명이 성 니콜라오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착한 어린이를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를 혼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음, 유럽에서는 Father Christmas,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Father Christmas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영어권 밖의 지역에서는 성탄절 플러스 존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특히 영국,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Kris Kringle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 크링글은 Father Christmas를 미국식으로 나타낸 단어예요. Christ Child를 의미하는 Christ Kindle이라는 독일어에서 유래했어요. 독일 아이들은 아기 예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Where does he live? 산타는 어디에 살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산타는 The North Pole, 북극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Santa? 산타를 어떻게 묘사하면 될까요? 산타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제시된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산타는 보통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He is a chubby, jolly, rosy-cheeked old man with a white beard. Chubby. Chubby는 뭐죠? 맞아요. 토실토실한. 토실토실한. 좀 토실토실하고요. Jolly. Jolly는 뭐죠? 즐거워해요. 되게 웃음소리가 특이하다고 알고 있죠? 호호호. 이렇게 웃는다고 하잖아요. 토실토실한, 즐거운, rosy-cheeked. Rose는 뭐예요, 혹시? Rose. R-O-S-E. 장미죠? 그러니까 장밋빛 볼을 가진 old man, 노인, with a white beard. 하얀 턱수염을 가진 장밋빛 볼의 즐거워하는 토실토실한 나이든 남자라고 합니다. 네, 다음 산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그렇죠. 이 순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He flies through the air in his sleigh, pulled by nine reindeer. 산타는 보통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썰매가 순록들에 의해서 이끌어집니다. 순록은 몇 마리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듯 nine reindeer, 아홉 마리의 순록이고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순록, 혹시 이름이 뭘까요? Rudolph 들어봤나요? 네, 이렇게 다른 순록들을 이끄는 순록을 Rudolph라고 합니다. 이름이 Rudolph예요.
산타의 아홉 번째 순록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의 썰매를 끄는 리더 순록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그 노래 알고 있죠? 루돌프가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 번째 그림. He climbs down chimneys and leaves gifts for children. 여기 이게 뭐죠? 영어로? 굴뚝은 영어로 chimney. 네. 산타는 이 굴뚝을 타고 내려와가지고요. 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놔두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 마지막 특징인데요. He is commonly portrayed as laughing in a way that sounds like ho ho ho. 네, 산타는 이렇게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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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웃는다고 묘사됩니다, 보통.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크리스마스는 언제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산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전날, 즉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에 각각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기 크리스마스 전날, 특히 전날 밤은 영어로 Christmas Eve라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전날, before Christmas에 하는 일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걸 할까요? 그렇죠. wrap presents. 선물을 포장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decorate Christmas trees.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분도 내는 거예요. 세 번째, attend church, 교회 방문하기입니다. 아까 전에 독일 아이들은 아기 예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church, 교회를 방문합니다. 네 번째, have meals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 친구와 식사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이랑 자주 보내는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는 시간으로 네, 보통 가족, 친구랑 함께 한다는 거 좀 다르죠? 다섯 번째, wait for Santa Claus to arrive. 산타가 오는 걸 기다리기. 이게 믿거나 말거나 기다리는 재미가 있죠? 그렇다면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드디어 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open presents, 두구두구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eat food with family. 네,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크리스마스 당일도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세 번째, watch Christmas movies.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팝콘도 먹고 또 마시멜로도 녹여 먹고 이러면 되게 분위기가 좋겠죠? 네 번째, play outside.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겠죠? 다음 세션입니다. 크리스마스 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거는 무슨 음식일까요? 네, 맞아요. 터키인데요. 칠면조이죠. 칠면조는요. 크리스마스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에서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의 주 요리라고 하면 칠면조를 떠올리는데요. 네, 그 크기 때문에 네, 그 조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닭고기 요리할 때처럼 아무 양념도 안 하고 바로 삶거나 아니면 쪄버리면 육질이 좀 푸석해지고 질겨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나 허벅지 쪽은 특유의 비린내가 좀 나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보통 한 식구 4명이서 달려들어도 칠면조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먹기가 어렵대요. 미국 초창기에는 10명 이상의 대가족이 많아서 감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만 이렇게 질면조를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음식입니다. 혹시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아나요? 이 음식은 mashed potato and gravy sauce입니다. 크리스마스 요리 중 하나인 mashed potato와 gravy 소스.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감자는 영국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감자를 크리스마스 메뉴로 소개하면서 조금 더 유명해졌죠. 세 번째 음식,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펌킨 파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빠질 수가 없죠. 호박파이는 달콤한 북미의 전통 디저트고요.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인기가 많아요. 사실 그두 공휴일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호박파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음료의 이름을 아나요? 크리스마스에 먹는 특별한 음료인 에그노그입니다. 에그노그는 우유를 기반으로 한 음료고요. 우유, 크림, 설탕, 달걀, 분말 깊이 등으로 맛을 냅니다. 럼, 브랜디, 위스키 같이 다양한 알코올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캐나다, 미국, 일부 유럽 등의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소비되는 음료예요. 미국에서는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음료인 만큼 슈퍼에서 사서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도 다양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 빵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조금씩 떼어 먹는 빵인데요. 이름은 슈톨렌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카페에서도 슈톨렌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슈톨렌은 독일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되게 크리스마스에 먹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이 견과류나 마지펜 등이 속에 박혀 있고요. 설탕 가루를 덮어놨어요. 슈톨렌은 이렇게 그림에서 볼수 있던 것처럼 손으로 반죽해 만든 투박한 모양의 타원형으로 생겼는데요.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이 걸쳤던 망토 위에 눈이 쌓인 모습, 혹은 아기 예수를 형상화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한달 전부터 매주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한 조각씩 이렇게 빵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빵이었는데, 2010년경 식사용 빵 전문점이 늘면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한테는 동그란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음식, 이건 바로 알겠죠? 추운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초코입니다. 핫 초콜릿.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핫초코를 마신대요. 페루에서 핫초코는 우유로 녹이거나 커피나 다른 향신료와 함께 섞어 만든 카카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세션은 크리스마스 무비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볼수 있는 좋은 영화들을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영화입니다.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그린치라는 영화인데요. 2000년 개봉 영화예요. 어느 북쪽 마을인 후빌 사람들은 온통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에 들떠 있어요. 크럼피트 산의 꼭대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사는 심술궂은 그린치도 이러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다가 올 크리스마스에는 자신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요. 이 계획이란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빼앗는 것이에요. 변장한 채 후빌 마을로 내려온 그린치는 도중에 어린 신디 루후라는 인물과 마주치는데요. 신디 루후는 사람들이 쇼핑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진 소녀입니다. 약간 멍청한 우체국창인 아빠 루우와 후벨 마을의 경쟁자인 마사메이 우비어를 앞설 생각뿐인 엄마 베티 모두 신디의 궁금증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제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결심하는데 우선 그린치가 누구이고 그가 왜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지 밝히려 했어요. 1년의 소동 끝에 그린치와 신디는 서로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따뜻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영화여서 그런지 되게 색감이 예쁘고 그 옛날 영화에서만 느껴지는 감성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꼭 봤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영화는 Home Alone, 나 홀로 집에인데요. 1991년 개봉 영화예요. 1991년 개봉 영화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는 명작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시카고가 배경이고요. 말썽꾸러기라서 집안 가족들로부터 욕을 듣고 따돌림을 당하는 케빈이라는 주인공이 늘 자신은 혼자 살 거라면서 가족들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기 치즈피자를 먹은 형이랑 싸워서 소동을 일으키자 엄마는 케빈을 3층 다락방으로 올려보내고요. 케빈의 가족들과 케빈의 집에 온 손님들은 다음날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서 프랑스의 친척 집으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전화선과 전기선이 모두 끊겨버려요. 케빈의 가족들은 늦잠을 자게 돼서 비행기 시간을 급하게 맞추기 위해서 허둥대다가 그만 3층에 잠들어 있는 다락방에 케빈을 두고 떠납니다. 잠에서 깬 케빈은 혼자 남은 걸 알게 되고 하느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기뻐하죠. 혼자 집에 남은 케빈은 형과 누나 방을 구경하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트리도 만들면서 자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빈집 털이 2인조 도둑이 케빈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은 영화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명작입니다. 클라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2009년에 개봉을 했어요. 아버지가 우체국장인 제스퍼는 방탕하게 살면서 제대로 된 우체부로서의 훈련은 뒷전이고 아버지 지위를 물려받을 생각만 해요. 이에 제스퍼 아버지가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두 가문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지의 섬으로 제스퍼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편지 6,000통을 전달하지 않을 시에는 영영 상속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죠. 섬에 도착한 제스퍼는 누구도 편지를 쓰지 않고 오로지 분쟁마를 일삼는 두 가문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두 가문이 어떻게 어우러지게 되는지 그거를 보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질 거예요. 이것도 크리스마스 영화로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크리스마스 보캐뷸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관련 어휘들. 첫 번째, 이 요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엘프, 엘프입니다. 엘프는 산타를 도와주는 요정입니다. 루돌프는 썰매를 끌어서 산타를 도와주는데 엘프는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엘프는 아이가 있는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들으며 이 아이가 진짜 착한 아이인지, 선물을 받을 만한 아이인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산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원입니다. 엘프의 이런 마법의 능력은 아이가 엘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엘프를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생겨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이미지를 보면 단어가 떠오르나요? wreath, 화환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걸어두면 크리스마스 화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크리스마스와 상관없이 사용된 소품이었어요. 서양에서 현관이나 방문에 걸어둔 화환이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환영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거는 좀 쉽게 맞췄을 것 같은데, bell, 종입니다. 서양에서 종소리는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념하는 날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종을 달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present, 선물인데요. 내 생일도 아니고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왜 선물을 주고받는 걸까요? 그 실마리는 크리스마스 유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4세기경 터키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성 니콜라우스가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집 굴뚝으로 떨어뜨려줘요. 그 금덩이가 우연히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꼴이 냈어요. 이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생겼고요.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세계인들의 정신을 기리는 하나의 행위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다음은 ornament, 장신구, 장식품입니다. 특히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은 공모양 또는 전구 모양의 장식인데요. 보통 유리, 플라스틱 또는 철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크기와 색의 장식이 있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 동물은 이름이 뭘까요? 산타의 썰매를 끌어주는 슬록이 있었죠? 다음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이네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위에 비치고 주변에 환하게 비쳐서 빛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마틴 루터는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고 눈 모양의 손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눈사람이죠? 스노우맨이 있고요.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관련된 단어로 슬레이가 있네요. 썰매는 누가 타죠? 네, 산타가 썰매를 타고 선물을 전달해 준다고 했죠. 다음 이것은 미스토 겨우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문화지만 서양에서는 겨우살이 묶음 또는 겨우살이로 만든 크리스마스 화환 아래에서 입맞춤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겨우살이 아래에서 연인이 키스하면 마녀와 악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다가 18세기 크리스마스 풍습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입맞춤을 한 연인은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면 TV에서 재방송해주는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에서도 겨우살이 아래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미스토라고 하고 장가지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혹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캔디케인, 지팡이 사탕인데요. 이 사탕 지팡이의 모양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글자 J와 같다고 해요. 이것은 또한 양치기의 지팡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탕 지팡이의 하얀색이 예수와 그의 처녀 잉태의 순결함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줄무늬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마지막 단어는 Gingerbread Man Cookie. 생강 쿠키인데요. 진저, 생강 브레드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에 생강을 넣어서 빵을 구워 먹었던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15세기 무렵 케이크와 쿠키로 만들어지면서 대중화되었고 유럽에서는 축제일이나 장날에 선물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는 크리스마스라는 공휴일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로 조금 더 즐겁게 공휴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도 재미있게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